그렇다면 이게 정속질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냥 보충으로서 명사구일 수도 있고, 명사구가 아니라 이게 정속질, 동사가 신약된 정속질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알수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서 인류가 만들어 놓은 어떤 언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아하, 여기에 이러한 어떤 법칙과 규칙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지. 그것이 어찌 수학처럼 엄밀하게 2 더하기 2는 4처럼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것은 정속질이라고 볼 수가 없죠. 정속질과 그냥 명사구의 경계선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의문은, 그러니까 7번. 종속절과 명사구를 구분하는 딱 떨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준서는 없다. 기준서는 없지만 99.99%는 구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딱 명사구로 끝이에요. 다음에 8번.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4-1로 해야 되겠네요. 4-2, 3, 4, 5. 얘를 4-1로 하겠습니다. 4-1. 접속사가 있는 거죠. 접속사로 유도되는 절. 5가지. 어떤 경우에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를 쓰는 거죠. 하는 거죠. 첫 번째 원칙. 7-1. 원칙입니다. 원칙은 접속사를 사용하는 이 원칙입니다.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것이죠. TH로 시작하거나 TH 대시죠. WH로 시작하거나 뭐 WH라고 하면 또 where라든가 what이라든가 또뭐 있죠? 휘치라든가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우라는 것도 있었죠. 이러한 접속사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 if도 있습니다. if도 있고, though도 있고, although도 있고, while도 있고. while은 앞에 붙겠네요. 여기 ile. 자, 이런 식으로 th 혹은 wh, How, if, though, although, you 같은 접속사를 이용하는 방식. 이게 원칙이에요.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 더하기 보충어 더하기 A, 부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을 경우, 주어가 같될 경우, 그때는 접속사와 주어를 다 생략해버리고 동사 원형에다가 to 또는 ing를 붙이는 거죠. to v 하거나 또는 v ing 형식으로 같을 경우. 그러면은 주어를 생략하도 되잖아요. 그럼 같은 걸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주술의 주어 C와 like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와 code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가 같잖아요. 둘다 C죠. 그죠? C라고 해도 되고 Jane이라고 해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반복할 필요가 없다. 얘도 Jane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접속사와 주어를 다 생략해버리고 그 자리에다 to를 넣거나 ing를 넣거나 혹은 동사 원형을 쓰거나 하는 거죠. 경우 to를 쓰거나 또 ing를 쓰거나 또는 동사 원형을 쓰거나 또는 동사 자체를 생략해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언제 to를 쓰고 언제 동사 원형을 쓰고 언제 ing를 쓰고 하느냐는 거죠. to와 ving의 구별, 이두 개를 언제 쓰겠느냐는 거죠. 의 구분. 왜 이런 두 가지 종류 방식으로
하느냐는 거죠. 그냥 하나로 통일하면 될 텐데 왜 둘로 만들어놨을까 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왜 이렇게 둘로 만들어놨을까요? 사람들이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구분할 필요가 있으니까 구분하겠죠? 그죠? 2는 전치사 2는 어디 어디를 향한단 말이에요. 어디 어디를 향한다. 그리고 ing는 지금 뭐뭐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러저러하다. 하다. 그러니까 ing는 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to는 뭐죠?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동작이 발생하는 시점이 미래이면은 to를 붙이고 동작이 발생하는 시점이 현재. 현재일 경우에는 왜 ing를 붙인다. 그럼 미래와 현재, 시제에 대해서 좀 살펴야 될 텐데 시제에 대해서는 다음 에피소드에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7-4에서 동사 원형, 원형입니다. 원형. 원형을 쓰거나 혹은 동사를 아예 생략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언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언제, 왜. 이거는 주절의 동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Tom let Jane 뭐 제 Tom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Tom을 합시다. 그 다음에 let Jane run the JavaScript. Tom은 Jane으로 하여금 Jane이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게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주절, 주절의 주어는 Tom, 주절의 동사는 let, 그리고 이만큼이 종속절이 되는 거죠. 아, 네, 아니죠. 예, 이게 종속절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네요. Jane learned 해야 되겠네. Let that 이렇게 합시다. 이게 더 적절하겠습니다. Tom let that Jane learn 자바스크립트 이런 문장이 더 가능합니다. 이런 표현 없어요. 그런데 원래 이런 표현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이런 원형이 있었다는 거죠.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는 겁니다. 종속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대시죠. 그죠? 그 주절의 주어, 주절의 동사, 종속절의 주어, 종속절의 동사 이렇게 된단 말이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 that을 없애고 Jane은 그대로 두고 learn을 이렇게 원형으로 쓴다는 거죠. Tom let Jane learn JavaScript. 그러면 이 동사 원형이 왔잖아요. 이렇게 원형으로서 이게 종속절이라는 걸 표시해주고 있죠. 더군다나 이 경우에는 주어도 있죠. 그죠? 이렇게 이런 모양의 종속절이 와도 된다고 허용하는 것은 누가 허용하느냐니까 바로 이 동사가 허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주절의 동사. 주절의 동사가 종속절의 동사 형식을 결정합니다. 주절의 동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뒤에 to-v가 올 것인가, v-ing가 올 것인가, 원형이 올 것인가, 아니면 동사를 아예 생략해버리든가. 예를 들어서 his father made him a programmer. 그의 아버지가 그를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 보면 his father이 주어가 되고 다음에 made가 동사죠. 다음에 him an AI programmer. 이게 동사의 보충으로서 이게 절이라는 거죠. 어떤 절이냐니까 that he became an AI 프로그래머. 종속절은 알 수 있죠.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 그리고 동사의 보충어 있는 모양이잖아요. 여기서 이걸 날려버리고 치워버리고 이걸 그대로 살려놓을까요? 살려놓고 복사해서 밑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고 became이라고 하는 것도 지워버리고 he는 목적격인 him으로 바꿔버리고 그죠? 그럼 동사는 어디로 갔나요? 동사는 아예 사라져버렸죠. 동사가 아예 없는 형태로 종속절을 가지고 있죠. 이런 종속절을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느냐니까 주절의 동사인 made란 말. 주절의 동사 let이고 그죠?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He asked me to visit visit his house. 그가 그의 집을 내가 그의 집을 방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됐잖아요. 이건 원래 어떻게 됐나요? 이 문장. 자체. 원래 문장을 하면은 asked, that 다음이죠. I 과거에서 바라본 미래니까 would가 되겠죠. I would visit his house. 주어 동사 보충으로서 처리가 있죠. 그죠? 절이니까 접속사로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주어와 이 주어가 다르죠. 다르니까 얘는 생략할 수 없는 거예요. 생략할 수 없으니까 두고. 근데 얘가 있는 것이 동사 뒤에 있잖아요. 동사 뒤에 있으니까 목적격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would를 과거에 요청한 시점에서 봤을 때 비지터는 미래일이죠. 이 기준에서. 그죠? 미래일이니까 to visit his house.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영문장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visit 앞에 to가 붙는 그리고 주어가 mean, 그죠? me to visit his house 이런 형식으로 종속절이 만들어지게끔은 누가 결정했느냐? 동사 결정. 주절의 동사. ask라고 하는 동사가 이런 형태의 종속절이 오도록 한 거예요. made라고 하는 동사가 이런 형태의 종속절이 오도록 한 거고 let이라고 하는 동사가 이러한 형태, 동사가 없는, 동사가 원형, 원형인 종속절이 오게끔 한 거예요.